엄마!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디 간 줄 알았잖아. 뭐 사왔어? 그거 뭐야? 어? 뭔데? 빨리 묵먹죠. 그래? 내 더위 먹는데 그거 해주려고. 어. 이게 써, 너가 먹어야 돼. 내 마누라. 이거 쓰다고? 응. 아, 쓴 거를 나를 왜 먹여? 더위 먹는 거. 더위? 응. 더위 먹어서 좀 먹는 거. 나 더위 안 먹었는데? 아, 술 조금 먹는 거네. 아, 그래? 되게 써, 이거. 이름 뭐라고? 익목초. 익목초가 더위에 좋대요, 익목초. 아, 쓰다매. 어, 싫어. 어, 이제 나는 밥 먹을게요. 여기다 밥을 해 먹어. 짜잔! 엄청 깔끔해졌죠? 아니야, 한 번 더 안 닦아도 돼. 어, 새 것처럼 됐죠? 이거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엄마 합격이지, 깨끗한 거? 어, 엄마가 합격이래. 어, 여기서 썰어야 되는 게, 어, 팽이버섯은 밑부분, 여기 초록색 부분 밑에를 잘라줘요. 그 다음에 버리, 밑에 거는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팽이는 게이드. 이제 양파 하나 썰죠, 양파. 어, 너무 얇지도 두껍게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배추. 어, 양배추는 씻어야겠다. 어, 양배추 좀 씻을게요. 어, 씻었고 이제 양배추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고추만 썰면 끝일 거예요. 더 이상 손질해줄 게 없어요. 라라라 차차차 라라라. 오케이. 어, 낙지랑 콩나물은 씻을게요. 낙지랑 콩나물만 씻으면 끝.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꼭 씻어야 돼요. 어, 낙지는 두 마리 할게요, 두 마리. 낙지가 지금 얼어있어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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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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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이거 어디 산이냐고요? 어, 중국 산이요. 어. 외국에서 왔으니까 더 맛있겠죠? 게이드. 나는요, 시골 살아도 외국 거만 먹어요. 나 가쁩니다. 나이스. 어, 낙지 머리를 형인데, 여기 있죠? 어, 여기, 낙지 대구박을 이렇게 까줘요. 위로. 그러면은 속 안에 이게 뭐가 막 들어있거든요? 어, 낙지 머리 지금 까는 거예요. 어. 어, 요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낙지 눈이 왜, 어? 낙지가 미간이 이렇게 넓지? 어, 외계인 같네? 미간이 이렇게 넓지? 어, 까만 게 눈이거든요. 야하다고? 야, 이게 야하면은 니네 일상생활 가능하냐? 응? 어, 얘네는 형인데, 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빨아줘야 돼요. 아, 차가. 낙지를 손으로 이렇게 빨아주면요, 거품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 낙지를 이렇게 막 비벼주면은 낙지가 더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어, 먹을 만큼만. 콩나물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어, 잘 보세요. 콩나물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거. 껍데기들. 이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어. 이런 거 해주려고 콩나물을 꼭 씻어줘야 돼요. 아, 낙지 어떻게 갖고 가지? 하나는 삼각대를 들어야 되는데. 아, 자르고. 어, 낙지 먹으면 개맛있는 거 아시죠, 형님들? 가위로 자르라고? 어,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자르고, 어, 되네? 자르고, 어, 된다. 자르고. 어, 칼보다 가위가 더 좋은데요?
이거를 올려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마솥 뚜껑이에요. 마늘 없이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양념 있죠? 어제 닭 만드는 거 실패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건 성공해요. 오케이, 양념을 넣어주고. 아, 개미 가라. 그 다음에 채소들, 양배추랑 콩나물로 이따가 넣는 겁니다. 삼겹살도 지금 넣을게요. 아, 가라. 낙지도 조금 있다가. 양념 타일 것 같으니까. 원래 물을 조금 부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마솥 뚜껑은 물 넣기가 조금 힘드니까. 아, 개미가 많네. 이렇게 먹으면 졸라 맛있거든요. 얘 고기 먼저 넣는 거예요. 자, 이거는 깨끗하게 하니까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겠죠? 다진 양념과 고기를 먼저 해주고. 어우, 뜨거워. 불을 조금 살려줄게요, 밑에다가. 깜짝이야. 왜 이래. 가마솥 뚜껑에 볶아요. 소스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낙지랑 콩나물이랑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요. 낙지는 고기가 조금 익은 다음에 넣어야 돼요. 고기가 슬슬 익었고요. 이제 낙지를 슬슬 넣을게요. 맛을 한번 볼게요. 짠지 안 짠지.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념장을 사오길 잘했네. 살짝 짜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짠 게 다행이야. 왜냐면은 이제 낙지를 넣잖아. 오케이, 이제 낙지도 볶아주고. 낙지 볶은 다음에 팽이버섯 넣고. 팽이버섯이랑 콩나물이랑 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면 사이다 조금만 넣어줄게요. 사이다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 근데 음식에 사이다는 조금씩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깍두기 할 때 사이다가 조금 들어가기도 해요. 팽이버섯. 이제 콩나물 올려주고. 이 위에 치즈를 올려줍니다. 치즈는 이거 반. 똥 냄새 나. 자, 이제 저어줄게요. 아, 카메라 확대요? 나이스. 이제 이걸 한번 저어줄게요. 다 넣으라고요? 아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었는데. 다섯째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데. 오케이, 이제 꺼낼게요. 자, 오케이. 이제 밥이랑 바로 먹죠. 배고파 죽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윽박이가 지금 해온 거를 먹어볼게요. 여기 낙지. 와, 양념장 써서 존나 맛있어요. 양념장. 숟가락에는 지금 치즈가 잔뜩 묻어 있어요. 와, 그냥 오늘, 아니,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치즈가 번복됐어요. 아, 스푼 아니에요. 나한테 여기 스푼 들어올 짬밥이 아니죠. 어, 삼겹 고기도 먹어볼게요. 아, 고기가 안 집힌다. 어, 일단 팽이버섯. 와, 팽이버섯 간 딱 됐다. 아니, 젓가락이 없어, 젓가락. 막 조그만 거. 오, 양념장이라 진짜 맛있는데? 와, 콩나물에 식감. 어, 이제 삼겹살. 아니, 밥 먹는데, 개미가 너무 많고, 땀이 많이 나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와,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와. 하나도 안 싱거워요. 치즈. 이거까지만 먹고, 이거 반은 엄마 드리려고요. 엄마도 아직 식사 안 하셨거든요. 여기 삼겹살. 조그만 낙지들. 아, 이거는 음식 깨끗하게 해서 엄마 드려도 돼요. 아이고. 낙지. 와, 진짜 밥의 소중함. 치즈랑 고기를 한 번에 먹어볼게, 이거. 치즈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낙지 먼저. 낙지랑 이 팽이버섯 보이시죠? 와, 이거. 낙지랑 한우랑 같이. 요리가 쉬워요. 치즈가 덩어리가 있어서. 와, 지금 현재 장작에 불도 안 꺼졌어요. 더워 죽겠어요. 아, 사이다 맛있다. 좋아. 좋아. 콩나물이 식감을 더해줘서 콩나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서 떡이 됐어요.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도 맛있다. 씨발. 그래도 맛있다. 국물에 밥 좀 비벼볼게요. 아, 국물이 별로 없다, 근데. 국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비벼봤는데, 아, 밥에 다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어요. 아, 뜨거워. 이제 마지막 한 입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입. 잘 먹겠습니다. 예, 24살이요.
아, 재료값은 수금하자라고 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수금 방송에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금 방송을 안 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면은, 진심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나봉. 아, 군대 갔다 왔어요. 나중에 별풍선 많이 없으면은, 그냥 재방송에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시청률이 높으면은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광고. 그러면 광고로, 방송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맨날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와줘요. 아시겠죠? 형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천과, 줄을 찾기 하나 뺏겨, 알았어부터, 가! 바이올렛 걸린 별풍선